여러분들 카라반 10년 살기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지금 난항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겐 돌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2020년 4월 15일 날 주자도에 들어와서 2030년까지 10년 동안 주자도에서 집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카라반. 저희 카라반은 스위프트 에클스 635입니다. 블루버드라는 국내 되게 큰 그 판매 업체에서 샀어요. 여태까지 순조로 왔습니다. 10년 살기 시작도 물고기도 잡고 순조로 왔는데 얼마 전에 어닝타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돌이다 보니까 박질 못해서 저희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이라 태클이 걸리고 오늘 인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루버드라는 업체는 어떤 곳이냐면 영국 카라반 이런 카라반 뭐 에어스트림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럼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빈 깡통에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버터나 배터리가 뭐 그래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제 손님이 옵션을 주문을 하면 뭐 인버터 거래하는 업체에 인버터를 시키고 에어컨을 또 주문했으면 에어컨을 시키고 이렇게 물품을 사다가 이제 딱 손님이 원하는 옵션대로 해갖고 이제 출고를 시켜주는 거예요.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인버터가 안 돼요. 그래서 인버터가 고장이 났다고 저희가 보냈더니 지금 영상 보실까요? 저 오늘 컵라면 먹자. 응? 그래, 매운 떡라면? 그럼 이거에서 먹을 거니까 인버터 돌려. 인버터 켜야지. 볼까? 전기 인버터. 아니야, 다 됐어. 아니네. 도중에 꺼졌어. 꺼졌네. 꺼졌어. 안 되네. 도중에 꺼졌어. 네, 꺼졌네. 거의 냉면 아직 안 데워졌는데. 잠깐 다시 해볼까 그럼? 네, 꺼져버리네. 꺼졌어 다시. 네, 꺼져버리네. 중간에 꺼져버리네요. 중간에 꺼지는데? 아, 지금 이제 슬슬 하나씩 난항이 있는 게 소리 난다. 보세요. 지금 인버터를 켤게요. 인버터 켜보자. 인버터 다시 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자레인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어요. 자, 밥을 한번 돌려볼게요. 며칠 전에도 계속 꺼졌거든. 꺼져버렸어요. 바로 꺼져버리네. 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버터를 보내주셨습니다. 커졌다 깨졌다 계속 하네. 이게 안 돼. 접촉 이 불량이라서 인버터가 불량이네. 그러네. 인버터를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1년간 무상 AS입니다. 그런데 업체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왕복 12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 이걸 끌고 나가려면 예. 카라반이 한 40만원 정도 되고요. 끄는 차가 14만원 정도 되고 사람이 5만원이에요. 그럼 기름값까지 하면 120이 넘어가겠죠. 왕복. 그래서 저희는 택배로 받아서 원격 통화를 해갖고 제가 한번 직접 고쳐볼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서 여러분들 전자레인지가 될지 밥솥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블루버드 업체하고 전화 연결, 거기 신팀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원격으로 한번 아바타가 돼서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 난항을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유튜브 김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인버터가 요거예요. EAGY라는 곳. 근데 저희 인버터 뽑기가 잘못됐나 봐요. 저 요 인버터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나사를 4개를 풀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위에서도 풀어야 될 것 같으네. 해봐야겠네. 새로운 인버터 여기 왔습니다. 택배로 택배로 부착을 했어요.
영상통화 여러분들. 예. 네. 예. 이거 이용해서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거기 하얀색 플러그랑 예, 그걸 빼요? 빨간색 선 있죠? 예. 그 두 개를 다 빼세요. 아, 자, 두 개를 빼고 예, 뺐습니다. 빼시고 실내 들어가셔서 예. 그쪽 지금 소파 있잖아요. 예. 들쳐내시면 예. 반대편에도 선이 또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어. 이제 빨간색 플라스틱 캡이랑 검정색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예. 그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풀려요. 아, 예. 고개 빠지면 선이 빠지거든요.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예, 네. 돌리면 어, 돌렸어요. 그럼 쭉 풀리면 뚝 빠져요. 고개. 예. 예, 예. 네, 빠지게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선이 예. 나오죠. 빨간색 선이 있고 검은색도 예. 검정색 선이 있잖아요. 예. 그 두 개가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아, 절대 닿으면? 쇼트가 나거든요. 아, 그냥 한 그래. 손은 제가 만져도 상관없나요? 네, 손으로는 상관없고 빨간색 선을 빼실 때는 빼자마자 예. 그 아까 전기 테이프 있죠? 예. 그걸로 이렇게 좀 말아주세요. 많이 감나요? 세부치 예. 그 링이 드러나지 않게만 감아주세요. 아, 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 드라이버로 이걸 풀어야겠네요. 네, 피스가 4개가 박혀 있을 거예요. 예, 예. 그것만 푸시면 그대로 위로 빠져요. 인버터를 봐서 어. 인버터를 들어요? 네, 그냥 다 푸셨으면 위로 드시면 무거워요. 예, 어. 다 들었어요. 드러냈습니다. 네, 셀 제품을 갖다가 끼면 되는 건가요? 그 빨간색이랑 검정색 선 하신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검정색 선 먼저 연결하시고 예, 빨간색? 네, 그 다음에 빨간색 하시면 되고요. 절대 그 두 개가 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선을 먼저 꽂고 예. 예, 네, 와셔를 나중에 꽂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캡을 또 꽂으시고 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스위치는 바깥에 예. 그 아까 원위치로 똑같이 꽂아주시고 스위치 오프, 이게 오프 상태 맞죠? 지금 새 제품에 그 본체 자체에 달린 스위치는 오프에다 두시고요. 예예예. 예, 예. 네, 그거 그리고 빨간색이랑 검정색 선. 예. 이제 검정색 연결하고 난 다음에 빨간색 선 연결할 때. 예예. 예. 순간적으로 스파크 튈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연결하시면 되세요. 아, 예. 아, 전기 감전되는 거 아니죠? 네.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 감전되면 취소돼서 어떻게 못한다. 네. 자. 아, 나 전기가 되게 무서워.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서. 어우, 좁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순간 연결할 때 스파크가 틀 수 있다는데 씨발 겁나네. 자, 빨간색. 조심해라. 조심해라. 전기는 겁나. 스파크가 튀어야지 꿀잼이래. 자, 이거 벗겨내고. 자, 씨발. 스파크 겁나게 팍 켜는 거 아니야? 오. 스파크가 튀는 티네 방금. 살짝 튀네 그런데. 자, 연결. 자, 됐습니다. 끝났어. 자, 지금 여기 전기 연결. 자, 됐어요. 지금 한 개 봐봐. 검은색하고 빨간색을 연결한 거지. 선을 안 꽂아서. 그랬다. 겁나 빡빡하네. 자, 그리고 전기 코드를 꽂을게요. 꽂고. 자, 인버터를 켜볼게요. 여기서 기다려. 인버터를 켜볼게요. 인버터를 켜야지. 오, 소리 났어. 자, 지금까지 켜졌어. 켜졌어. 렌즈 켜졌어. 오케이. 돌아갈까? 와, 여기까지 파란색 불이 들어오네요. 어, 들어왔어. 전에 거 빨간 불이어서 저기였는데 아, 이제 들어. 파란색 불이 들어오네.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이제. 이 빨간색 불로 표시됐었거든. 아, 이제는 그쵸. 어, 이제 되네요. 정상이죠. 아, 정상으로. 야, 여러분들. 정상. 정상으로. 이제 완벽한 거는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지. 이제. 됐습니다. 자, 라면에 한번 네. 여러분들 정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자, 닫아놓고요. 자, 이 저희가 좋아하는 이 떡라면은 끓는 물에
끓는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2분을 돌려야 됩니다. 전자레인지 돌린 거하고 안 돌린 거 맛이 천지 차이예요. 전자레인지 안 돌리면 뭐 특색이 없어.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느 컵라면도 진짜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 DP 아니에요. 저희 계속 먹지. 계속 먹는 거. 한 박스 사는 거. 한 박스라서 떨어지면 넣고 떨어지면 넣고. 자, 여러분들 한번 과연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자, 켜지는 거야. 뭐 적어도 됐으니까. 자, 인버터 켰습니다. 켰죠? 자, 꺼졌어. 켜졌습니다. 누르고. 과연 전자레인지가 될 것인가? 안 꺼지고 잘 돌아갈 것인가? 어? 2분. 오, 초반에 잘 돌아가고 있어요. 끝까지 봐야 돼요. 동간에 아까 한 30초 남겨놓고 꺼졌거든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과연. 오, 자,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30초에서 꺼졌거든요. 30초 남겨놓고. 자, 과연. 5, 6, 4, 5, 4, 3, 3 2, 1. 우와,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전기가 됐습니다. 저기가 드디어 됐습니다. 맛있는 어떡이 등라면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국물이 끝물이 꺼내줘요.